미각 민감도의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노화에 따라 미각 민감도도 감소하는데요.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쓴맛, 신맛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문대성 씨처럼 신맛에 대한 인지가 저하되면 덜 익은 음식이나 상한 음식을 섭취하게 될 수 있는데요. 내가 분명히 그 시험지를 입에다 물고서 신맛을 느끼려고 그러는데 맛 자체가 전혀 안 나는 거죠. 아이고, 나도 이제 나이 먹었구나. 정말 앞으로 건강을 더 지켜야 되는데 입맛도 없고 좀 큰일 났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미각 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뿐만이 아닙니다. 잦은 약물 사용, 아연 결핍, 구강 질환 등 역시 미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. 특히 일생 동안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노인들은 지나치게 미각이 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져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.